화이팅! 아, 번호하고 이름이 잘 보이게 하려고. 이 자리는 에피소드 새롭게 합류하게 된 황인범 선수의 공식 단식. 좀 보여주세요. 왼손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 서울 선수단 거 미팅을 한번 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하루빨리 이제 복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벚꽃 시즌인데 벚꽃 보러 안 가고 축구 보러 오셨네요. 저는 벚꽃보다 축구를 더 보고 싶었어요. 여자친구분도 동의하신 건지. 아, 그럼요. 여자친구분은 어떤 선수 좋아하세요? 저는 한승규요. 한승규랑 남자친구랑 비교하자면 둘 다 잘생긴 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승규 선수가 더 잘생겼죠. 가장 센스 있으신 분이 누구세요? 저요. 그럼 슈퍼 매치 다행시 한번 가볼게요. 슈퍼 매치 아예 탈락. 안녕히 가세요. 이거 주민 서울이죠? 네. 아. 슈퍼 매치 다행시 갈까요? 아, 전 다행시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없어. 괜찮아요. 매일 들고 올 거예요. 자, 열쇠 고리 난 사람 나가시면 신경하세요. 집에서. 여기도. 애프터 화이팅! 저번 주에 이태석 선수 팬분한테 이태석 선수는 슛 들을 때가 귀여운지 지금이 귀여운지 여쭤봤었어요. 네. 뭐라고 답하셨대요? 보셨어요? 아니요. 아, 보셔야죠. 슛 들을 때가 귀엽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슛,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슛 들을 때보다 이게 더 낫다 지금. 슛 들을 때는 귀여웠으면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잘생겨진 거. 안녕하세요. 찍지 마세요. 아, 왜요? 나 이런 거 나 너무 낯설어. 잘생긴 사람만 찍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상민이 찍어, 상민이. 잘생겼잖아. 오늘 슈퍼매치잖아요. 네. 서울 선수로서 온 거잖아요. 아, 오늘 좀 이겨서 좀 우리 팀이 좀 이제 상상세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다른 사람 찍으세요. 나 찍지 마세요. 아, 왜요 또? 아니, 두 분이 같이 계시길래. 아니, 빨리 쟤네 어린애들 잘하는 지은양 찍어야지. 지은양 찍어줘, 지은양. 나 이런 거 찍지 마요, 좀.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아,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형만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어린 잘생긴 애들 빨리 찍어. 오, 인형이. 와, 진짜 잔디가 기가 막힙니다. 잔디야,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거 잔디. 진짜 좋아. 이어폰이 더 좋은 걸 느끼셨네. 아, 네. 아, 이런 잔디 없어요, 진짜. 선수들이 기량이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아, 근데 잔디 진짜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잔디 진짜 좋아. 대한민국의 자랑. 네. 아, 진짜 그 정도로 해도 돼요. 아, 여기. 안녕하세요. 항상 빨리 나와야 되겠네. 카메라 많이 찍어주고. 그러니까요. 모든 카메라가 코치님을 네? 집중하고 있는 거. 그런 리서비스는 아주 좋아요. 황인범 선수가 서울 오는데 많은 도움을 기여하셨다고. 누가요? 내가요? 네. 나 걔 누군지 모르겠네. 이제 형이라고 부르지 말고 코치라고. 코치 찌를릴 때 내가 커피 사주면서 키워놓으니까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 한마디 해주세요.
맨날 지 대전 잘 나간다고 나한테 인사 하나 오더라고. 내가 황인범이 누구냐고 물어봤어. 주소. 사람들의 특징, 카메라 울렁증. 숨어서 많이 찍어주세요. 극복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카메라는 극복이 안 됩니다. 많은 팬들 앞에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법무부 이주승이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Thank you.
워크샵 세레머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필드골이 아닌 페널티킥 골이어서 좀 아쉽지만 다음에 이제 필드골 넣을 수 있게끔 좀 더 저 해야 될 것 같아요.